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제가 운동화도 자주 신지만 구두를 신는 비율이 뭐 구두 6에 운동화 4요 정도 느낌인데, 오늘은 제가 자주 신는 구두 5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구두 모음집입니다. 코디를 보여드린다는 느낌보다는 구두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르마드 로맨틱 무브 콜라보 백탭 더비 블랙 브라운 색상입니다. 크랙 투톤 가죽의 안쪽에 콜라보 음각도 잘 들어가 있고, 아웃솔 옆면 지퍼도 독특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더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옆라인이 되게 우아하게 곡선이 떨어지는 이 부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쉐입 하나는 진짜 끝장나는 더비 중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한 티셔츠 하나에 카고 팬츠 툭 얹어주면서 더비의 쉐입을 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와이드한 느낌보다는 살짝 와이드한 느낌을 유지를 하면은 이렇게 신발 끝쪽이 좀 우아하게 올라오면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맨틱 무브 러그 로퍼 홀스레더 블랙 색상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신은 또 신발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또 추천을 해드렸던 신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아쉽게 품절이긴 하네요. 근데 비슷한 것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로퍼의 장점은 살짝 둥근 쉐입이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고,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코디가 가능하다는 건데, 로맨틱 무브의 이 제품은 그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네이비 니트에 블랙 치노 팬츠 입어주고 로퍼를 신어주면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쉐입 자체가 너무 키치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함께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드리자면 동일 브랜드의 굿데디 로퍼 블랙 색상, 요게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후망의 벤자민입니다. 벤자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품명이 바뀐 건지 베냐민으로 되어 있긴 하네요. 이 제품은 스퀘어토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정말 딱 네모 느낌의 스퀘어가 예쁜데, 특히 한창 스퀘어토가 인기가 많아질 때 한창 신었던 신발 중 하나이고, 또 유난히 오늘은 좀 슬릭하게 또는 시크하게 매칭을 하고 싶다 할때 그때 추천을 해드리지만, 뭐 이런 슈즈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자용은 아니고 뭐 기존의 더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느낌의 더비로 간다고 할때 구매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또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몬스타의 구둔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구두와 운동화 조합의 아이템인데, 여름에 많이 못 신어서 가을에 정말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 로고 문구 내용도 마음에 들고, 특히 이 로고 연출하고 싶었는데, 긴팔 니트에 반바지 입고 양말에 구동화 어떠신가요? 색감 조합도 좋고, 양말도 기본보다는 좀더긴 거를 매치해주면서 이렇게 접히는 듯한, 곱창이 진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매치를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것도 정말 많이 신었어요. 로맨틱 무브 뉴 빈티지 더비 크랙 블랙입니다. 소가죽 제품에 신으면 신을수록 또 부드러워지는, 러프해지는 질감이 매력적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되게 얇고 슬림하다. 근데 착용감이 정말 진짜 너무 편합니다. 그거에 비해 또 앞쪽은 살짝 둥근 느낌의 위에와 옆에 얇음이 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레이 니트에 베이지 치노 팬츠, 요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린 홀스레더 로퍼랑 거의 투탑으로 자주 신는 신발 중 하나인데, 요거는 재고가 있으니까 진짜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신고 더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편합니다.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제가 자주 신는 뭐 로퍼랑 더비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 제가 뭐 정리 그냥 딱 추천을 해드리자면, 로맨틱 무브의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요뉴 빈티지 요거 너무 괜찮아요. 진짜 너무 편하고, 구두를 신을 것 같지 않은 그 얇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너무 편합니다. 운동화만큼 구두를 또 자주 신는 저로서 또 구두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또 오늘 또 야무지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